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 여기 파란색 카디건이나 거기 두 분 못 하셨나? 아, 아직 안 가셨구나. 아, 저기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진짜 둘 다 갈 데가 없나 봐. 어떻게 우리 아까 한 2시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그치? 둘 다 애인이 없어요. 둘 다. 아, 좀 시기만 좋았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볼 텐데, 지금 시기가 워낙 안 좋아서. 여기 옆에 여기 잘생긴 총각들 여기 두 명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우리 총각들 둘이었나요? 둘이? 둘 다 애인 없어요? 둘 다 애인 없어? 지역이 어디예요? 사는 지역이? 인천? 인천 살아요? 인천? 둘 다 애인 없고. 나이는요? 25살. 어, 옆에 우리 언니들 제가 좋은 정보 다 줬죠? 네, 나머지는 알아서 언니들 얘기를 하세요. 네? 25살. 누가요? 아, 야, 장난하지 마. 야, 아니야. 야, 염생모, 얘 어디 봐서 얘가 고등학생이. 아니야. 아, 진짜 나 속상해 죽겠어, 진짜. 너 어디 봐야 이게 고등학생이야, 어디 봐야. 아이, 너야 그렇다 치지만 그 옆에 친구 봐봐. 어, 아이, 저 식탁고 저런 거 입고 다니는데 이게 고등학생이야. 아니야, 고등학생 아니야. 아, 나 그 진작 좀 얘기야. 아니, 그럼 여기 다 고딩 아니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거기 아야 여기 자세가 이상. 야, 불 꺼야 되잖아 이러면. 미쳤나 봐 진짜. 내려와. 거기 네가 왜 올라. 옆에 이모님 되게 좋아하잖아 니네. 자, 우리 여기 언니랑 우리 동생도 만나러 왔어요. 우리 동생은 몇 살이에요? 학생? 18살? 그러면 언니는 몇 살이에요? 언니는 말하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이모야. 언니가 아니야. 야. 일단 지켜줘야지. 원래 여자의 나이는 비밀인 거야. 자, 여기 아가씨들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요. 자, 뭐 풀기는 뭐 이 정도면. 아, 야, 우리 뭐 머리 안 감은 언니 보니까 저 밑에 잡고 타는 거 보니까 얘 직원이네, 얘. 어, 얘 직원이네, 얘. 아니, 이거 우리 직원들만 하는 건데. 어, 우리 남자친구. 너 여자친구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저 여자친구 저 자꾸 타는 거 보니까 저 하루 이틀 타본 솜씨가 아니야. 어, 거기 우리 총각. 어, 얘 보니까 저 여자친구 이거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니야. 좀 조사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어, 이 수상한데. 어, 저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 우리 언니도. 언니 오늘 치마 입으셔서 제가 아마 세게는 안 할 거예요. 혹시라도 위급 상황 생기면 곧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어, 이럴 때 자존심 같은 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세게 튀기면 언니 막 날라다니시거든요. 네, 안 그럴 것 같죠? 깜짝 놀라시거든요. 자, 몸풀기는 대충 이 정도면 됐고요. 우리 조금 더 세게 갈게요. 뒤에다 꼭 잡으시고요. 자, 우리 이제부터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 다 같이 날려드려요. 언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날라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날라다니셔야 되거든요. 어, 언니 옆에 봐봐요. 저 옆에 자세 보이시죠? 이거 안마 걸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애들 이러고 돌아요. 요즘 이러고. 어떻게 다리를 저기다 저렇게 정확하게 저기 다리에. 야, 그렇지. 모가지를 쫄라버려. 야, 지금 완전 안바 같아. 그렇지, 잘한다. 야, 이런 애들은 올림픽을 내보냈었어야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한. 야, 근데 둘이 좀 자세가 이게 좀 이상하다. 야, 야, 이게 긴 열전다. 이게 뭐야 이게. 야, 그 옆에 언니 부담스럽겠다. 언니 부담스럽겠어. 어? 너 자꾸 여기 파란색 언니한테 자꾸 그렇게 바지 그만 땡기고 그것도. 야, 이 추리닝 바지 농구에 끼잖아 이 깜짝이야. 그 바지를 왜 거기서 왜 어머 이거 신나. 어머 신나네 이거. 아니야. 어, 이거 깜찍해. 되게 어? 되게 이거 봐. 이거 그냥 언니 모가지에 다리 걸고 있어. 너 그냥 그거 다리 거는 게 낫겠다.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원피스 입은 우리 아가씨 세 분들. 어, 여기도 만나서 반갑고요. 여기 우리 안경 쓰고 있는 여학생 중학생이니? 어, 누구랑 같이 혼자 탔어? 아, 혼자? 그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 아, 근데 너 혼자 타래? 안 타준대 같이? 어, 너 별로 사랑 안 하나 봐. 어, 어떡해. 아니, 혼자 타면 이거 아동학대인데. 몇 학년이야? 손가락으로 좀 얘기 좀 해줄래?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야? 어. 어, 아저씨가 잘하는 애기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 옆에 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 하나 있거든? 그 옆에 아디다스 걔가 중학교 1학년. 우리 14살밖에 안 됐어.
어, 생긴 건 너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그 동생이랑 좀 친하게 좀 놀아, 알았지? 어? 그, 아유, 아가씨가 왜 거기 가서 지내요? 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애들 둘이 밀지 말아요, 걔네. 어? 천천히 갈 거야, 천천히. 자, 우리 여기 남자친구랑 우리 아가씨들. 우리 남친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진짜. 아니, 지금 등치 몸은 이렇게 파워가 세 보이는데, 진짜. 여자친구 웃지 말아요. 지금 남자친구 힘들어 죽겠잖아요. 야, 오죽했으면 나한테 잠깐 멈췄단 말이야. 괜찮아요, 우리 남자분? 어,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좀 자, 웃지 말고 좀 와서 잡아요, 이 사람. 이 아가씨가 이렇게 잘 타면서 일로 니가 가, 니가. 남친 지금 힘들다고, 힘들다고. 우리 남자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죠? 봐봐, 놀랬다잖아. 빨리 좀 어떻게 좀 잡아봐,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좀 진작 좀 잡아주지. 우리 남자분 걱정하지 마라. 이제 여자친구가 챙겨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우리 여기 우리 25 총각 두 분. 나 미안해요. 나 웬만하면 요 옆에 얘네들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아무리 봐도 18살이 아닌데. 아니,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니, 앞만 봐도 얘 원피스 입은 애 18살 아닌데. 자, 우리 쪽에 우리 치마. 오, 18살. 어, 친구도 하나. 어, 혼자 올라가. 어, 거기 그냥. 어, 거기 올라가서 그래, 거기 그러고 있어도 돼. 어차피 아, 혼자 알아서 각자 살아남는 거야. 어, 얘네 봐봐라. 아이,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잘 타.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야, 이건 좀 자, 야, 옆에 오빠들이 니네한테 흥미 같잖아, 흥미 같잖아. 그 옆에 총각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큰일 나, 큰일 나. 어? 아니, 어떻게, 어? 야, 이게 뭐냐, 이게 여학생들이 이게 지금. 이러면 아저씨가 불 꺼야 되잖아, 이러면 아저씨가 불 꺼야 되잖아. 자,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언니 치마 좀 정리해야 되니까. 자, 30초 쉬었다가 우리 두 바퀴 더 갑니다. 자, 빨리 편안하게 쉬세요. 쉬는 시간. 자,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정리하러 가요. 우리 그 옆에 남자친구 잘 챙겨요. 남자친구 힘들게 하지 말고, 이 사람아. 야, 너 그냥 와사비랑 타, 와사비랑. 야, 남친이랑 타지 말고. 너 남친 쓰러지겠어, 쓰러지겠어, 이러다가 그냥. 여기 지금 다 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게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 우리 이제 마무리니까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자, 아무쪼록 하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 아, 나 쟤네 또 레슬링 기술 또 들어갔네. 나 미치겠네, 진짜. 야, 그것 좀 그만해라. 애 모가지 부러지겠다. 애 모가지 부러지겠어. 야, 그냥 니네 태능을 들어가. 태능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게 무슨 그라운드도 아니고 왜 여기서 줄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봐, 이거. 야, 니네 진짜 기인열전 나가자. 안 되겠다, 니네 둘 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원피스 언니랑 우리 여기도 타느라고 수고했어요. 아, 우리 원피스 언니 오늘 겨드랑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왔는데. 아우, 아우, 친구 저 겨드랑이 만지고 있고. 아우, 불쌍해. 아우, 이럴 땐 남친이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아, 우리 남자친구 천천히. 아우, 힘들다니까. 야, 너 봐봐, 지금 남친 봐봐. 이 자세 봐.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지금 한 번만 봐줘. 이 봐봐, 지금. 오죽 힘들면 자기 혼자 저 겨드랑이 냄새 맡고 있겠니, 불쌍하게, 진짜. 어? 자, 우리 여기 우리 고딩들도. 아, 고딩만 아니었어도. 아, 진짜 하늘색 제가 고딩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어, 앞만 봐도 니, 야, 그냥 너 학부형 같아. 너 학부형. 어? 이름 들어봤냐? 학부형이라고? 자, 우리 여기 고딩들도. 어, 옆에 그 오빠 괴롭히면 안 돼? 어? 야, 아니야. 야, 니네 말고도 그 오빠 지금 충분히 힘들어. 거의 괴롭히지 마. 야, 그 오빠 지금 시계 봐봐. 저 무거워갖고 저 팔 얼마나 아플 거야. 저 가방도 무겁고 지금. 다 무거워, 다 무거워 지금. 어? 자, 수고들 많이들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자, 우리 탈신족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씩 해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너.